안녕하세요. 국민중개, 공무원 중개 등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 법무부 임단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 간부라는 것은 병사, 요즘은 용사라고도 하죠. 병사, 용사를 제외한 부사관과 장교를 간부라고 합니다. 어차피 의무 공무를 해야 되는데 병사보다는 간부를 선택해서 의무 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직업 군인, 군인을 바로 직업으로 삼고자 해서 간부로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전자라면은 군대 내에서 징계받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군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군대 내에서 징계 절차 혹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철저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군인이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이 군인을 대상으로는 형사 절차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군대 내부에서 견책이라든지 감복이라든지 해임이나 파면 같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징계 절차죠. 이 두 개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군인이 형사 입건되면 경찰은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공직자들은 다 마찬가지.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하게 되면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와중에 징계 절차가 따라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해서 매우 부당한 지시 등을 해서 하급자가 이 상급자에 대해 군대 내부에서 문제를 삼고 그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단순히 군대 내에서 징계 수준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군대 측에서 징계 절차 진행 중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형사 절차도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경우죠. 통상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군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불이익한 절차를 진행하던 와중에 형사 절차까지 진행해야겠다 생각해서 고발 조치됐다면 정말 이 사람은 군생활 앞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서 어떤 형사 절차가 벌어졌는데 부대 내에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형사 절차를 깔끔하게 끝내고 징계가 진행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통보조차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수사 개시 통보가 들어간 이상 부대 내에서는 특별한 징계를 주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형사 절차에서 깨끗하게 끝내야 징계 절차에서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뭐 검사한테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경찰한테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혹은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자신의 친자식에 대해서 훈육하던 와중에 교사나 강사 혹은 자식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끌고 가서 거기서 불처분을 받는 등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불송치, 무죄, 불처분 등 매우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징계에서도 징계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징계 불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징계를 없애버리고 군 생활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직업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이 형사 입건이 됐다면 그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형사 절차는 징계 절차랑 별도 절차니까 내 군 생활이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형사 절차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징계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군인에 대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두루 다룰 수 있는 전문 로펌과 상담을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무혐의나 무죄 불송치 같은 걸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유죄 판결의 수위를 낮춰서 직업 군인으로서 생활하는데 그나마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군인 형사 절차 징계 절차 전문 대응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경 변호사였습니다.